자, 우리가 특수 권리, 특수 물건을 배우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속 깊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.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지식을 얻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으려고 오신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요. 자, 특수 권리라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뭔가를 푼다라는 의미는 아예 일반인은 아예 도전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경매 법정의 90%가 초보고 일반인입니다. 그 사람만 안 들어오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면 높은 경쟁률 이런 말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는 말이니 그걸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뭔가 어려운 게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초보 하수들은 안 합니다. 초보 하수가 경매 시장의 90%라면 우리 이제 10% 시장에서 놀면 되는 겁니다.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5%, 1%, 0.1%까지 좁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